이소연, 이원창, 손학수 우리 셋은 지리산 화대종주 산악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대구에서 5명이 승용차로 화엄사 주차장에 왔습니다. 운전은 화대종주를 여러 번한 한근 씨. 8월 18일 3시에 화엄사를 출발합니다. 경사가 심한 코재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운행기입니다. 5시 0분입니다. 2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청삼재로 가는 길까지 올라왔습니다. 노고단 고개입니다. 동이 튑니다. 곧 일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무가 아름답습니다. 처음으로 산악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지만 즐기기 위해 여유롭게 사진도 촬영합니다. 3명이 함께 하기로 했으나 한 명은 10분 뒤에 오고 있어 둘이서 갑니다. 임결령을 지난 오름목입니다. 경남, 전남, 전북의 경계 지점인 삼도봉입니다. 6시 50분입니다. 토끼봉을 지나니 야생화가 반깁니다. 흰진범. 모싯대. 엉겅퀴 열매. 연하천 대피소까지 1.4km 남았습니다. 역소령 대피소에 도착하였습니다. 9시 30분입니다. 샛노란 원추리가 반깁니다. 이질풀에도 꿀이 있나 벌들이 논일고 있습니다. 시원한 음모가 지나갑니다. 나무 계단 오르는데 힘이 듭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동작꽃 구절초 연화봉을 통과합니다. 13시 10분입니다. 학수가 뒤에 오길래 함께 가기 위하여 천천히 천왕봉으로 향합니다. 용담
투구꽃 통천문입니다. 현재 시간 14시 10분입니다. 중설리로 탈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리산의 우문은 수시로 일어나 요술을 부립니다. 14시 24분, 드디어 천왕봉에 도착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천왕봉에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면서 학수고대 학수를 기다리니 25분 후 도착하였습니다. 3명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대원사로 안주는 할 수 있지만 먼저 도착한 동료가 기다려 중살리로 하산하기로 합니다. 바람쥐가 먹이를 먹는 것도 구경합니다. 신기합니다. 화대종주 왔다가 화중공주로 마무리합니다. 42km에 1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리라이브로 재현해봅니다.